네, 안녕하십니까. 이상로의 빨간 주식입니다. 자, 오늘 시장에서 이슈가 됐던 것이 바로 기아차 관련 애플카 이야기가 상당한 이슈가 됐었는데요. 그 부분을 풀어가지고 좀더 한번 자세하게 얘기를 나눠보고, 미국이 추가 부양책에 대한 얘기를 다시 한번 더 꺼냈습니다. 그러면서 기술주가 상승을 했는데 앞으로에 대한 전망도 한번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오늘 코스피 시장이 1.06% 상승 마감했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 0.7%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양시장이 이미 전일과 마찬가지로 다시 한번 더 상승을 하는 모습이 나타났다라고 좀볼수 있는데, 자, 환율이 1114원을 기록을 하는 모습이었거든요. 자, 이 부분은 조금 중요하다고 좀 봐야 되죠. 여전히 환율에 대한 이제 불확실성이 남아있다라고 좀 판단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지금 현재, 뭐랄까, 이 환율이라는 것은 미국이 추가적인 경기 부양책을 내세움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율 같은 경우에는 달러 약세가 돼야지만 맞는 거죠. 하지만 현재 달러 약세가 되지 않고 지금 원화 약세 기조가 유지가 되고 있어요. 이 말은 뭐냐면 환율이 원화 약세 기조로 보인다는 것은 증시에 대한 불확실성이 아직까지는 잔존하고 있다는 부분으로 해석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어제하고 오늘 양시장이 모두 다 상승을 했지만 글로벌 증시 안에서는 여전히 불확실성은 가지고 있다라고 보는 게 맞죠. 자, 미국이 추가적인 경기 부양책에 대한 얘기까지 나왔어요. 그러면 달러를 많이 찍어낸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달러화에 대한 약세는 이어져야 되는데 지금은 오히려 원화 약세 기조가 나타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증시에 대한 불확실성은 아직까지 남아있다라는 부분으로 해석을 해야 되고, 마찬가지로 오늘 기술주가 다시 한번 더 상승을 주도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가 뭐 애플이라든지 테슬라,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 그리고 이제 페이스북, 뭐 넷플릭스, 아마존 같은 기업들이 상당한 상승세를 최근에도 꾸준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자, 기술주들이 오를 수 있는 것은 왜 오를까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미국 같은 경우에도 추가적인 경기 부양책을 하면서 시장에 대한 유동성이 상당히 풍부합니다. 그럼 이 유동성을 어떤 식으로 해결을 할 것이냐? 그럼 결국에는 기대감을 가질 수 있는, 기대감이 있는 종목군들에 대한 매기세가 계속적으로 유입된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현재 이 기술주들에 대한 상승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봐야 되고, 오히려 미국 같은 경우에도 안정적인 시가총액이 좀 높은 기업들, 그리고 전통적인 강세를 보였던 제조업들보다는 새로운 혁신과 기술적인 부분, 기대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종목군들이 상당한 상승세가 많이 나타나요. 그래서 그 부분까지 함께 체크를 하면서 봐야 될것 같고요. 자, 일단 국내 증시에 대한 수급부터 한번 같이 체크를 해 본다면, 자, 지금 오늘 시장에서 전체적인 수급 상황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체 투자자별로 한번 같이 보시면, 자, 오늘 시장에서는 지금 개인 투자자와 그리고 외국인에 대한 매수가 유입이 되는 모습이었고, 대신 기관은 오늘 매도가 또다시 한번 나타났습니다. 이 연기금에 대한 매수가 돌아오기 위해서는 증시가 올라가 버리면 거기에서는 매수가 돌아오긴 좀 힘들다고 봐야 돼요. 어차피 지수에 대한 포지션을 잡고 움직이는, 추종하고 있는 것이 바로 연기금이기 때문에, 오히려 지수가 빠졌을 때는 매수에 대한 부분을 기대를 할수 있지만, 또는 이제 3월달 이후에, 연기금의 운영 추종 방식이 바뀌었을 때 그때를 우리가 노려봐야 될것 같고, 자,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개인 투자자들이 상당한 매수세를 보였습니다. 시장을 이끌어간다는 부분으로 해석을 해줘야 될것 같고요. 자, 종목별로 한번 같이 보시면, 일단은 오늘 시장에서 코스피부터 한번 같이 보면요. 외국인들이 LG 화학에 대한 강한 매수세가 들어왔다. 결국 보면 2차전지 시장 자체가 확대되어가는 양상, 그걸 CATL이 다시 한번더또 상당한 투자를 한다는 얘기를 했기 때문에 2차전지 시장 자체가 앞으로도 확장될 여지가 있다라는 거죠. 그에 따라 가지고 다시 한번 LG화학이 대한 강한 매수세가 들어왔다라고 볼수 있는 부분이고요. 자, 기아차 오늘 애플카 관련해 가지고 중대한 발표를 2월 8일에 할 것이다 라는 기대감에 올랐고, 카카오 같은 경우는 최근에 우리가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이런 빅데이터 또는 클라우드 서비스 관련된 빅테크 관련주들이 상당히 모습 좋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네이버와 카카오가 함께 움직이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SK하이닉스, 뭐 지금 SK케미칼. SK케미칼은 신고가를 갈 거로 말씀드렸었는데 이제 신고가에 진입을 했고 앞으로도 이 아스트라제네카에 대한 안정성에 대한 문제는 계속적인 얘기가 나올 수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아스트라제네카뿐만이 아니라 노바백스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서 또 만들어낸 백신이거든요. 거기에 대한 또 평판은 상당히 좋은데 거기에 따른 생산도 SK케미칼이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 자체를 감안했을 때 주가에 대한 신고가는 좀더 이어질 가능성이 제일 높다고 봐요. 이미 많이 올랐지만 그래도 추가적인 상승이 강하게 나타날 수 있는 종목군이 될수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자, 코스닥으로 넘어가서 외국인들의 매수를 보면 자, LNF 마찬가지로 우리가 지금 2차전지 관련 종목군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MCNEX 같은 경우에 매수가 들어왔던 것은 우리가 차량용 반도체 카메라 모듈이 이슈가 되면서 반등이 좀 나왔던 그런 부분이라고 또볼수 있고 뭐 시젠, 첨보, 그리고 SMC생명과 뭐 웹젠 순으로 매수가 좀 많이 들어오는 모습들. 그리고 최근에 임플란트 관련주들이 모습 좋습니다. 최근에 오스템 임플란트에 대한 매기세가 꾸준하게 들어오고 있고요. 이 임플란트 회사들 같은 경우에 중국에 대한 영향을 많이 받거든요. 그 중국에 대한 경기 회복이 이루어지는 시점, 유일하게 글로벌적인 부분에서 경기가 가장 빠르게 회복되는 곳이 바로 중국입니다. 그 부분을 감안했을 때 임플란트 관련주들도 주가에 대한 변화가 앞으로도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라는 부분으로 해석을 해줘야 될것 같습니다. 자, 연기금에 대한 매수를 보면 SFA, 그리고 PSK,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반도체 장비주, 디스플레이 장비주들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은 디스플레이 업황도 그렇고 반도체 업황도 다시 한번 확대되는 시점에서 감안했을 때 연기금에 대한 매수가 저가에서 유입되는 그런 움직임이라고 볼수 있고요. 셀트리온 헬스케어 같은 경우에도 다시 한번 더 매기세가 들어오면서 앞서서 크게 올랐던 부분에 그 양봉을 해치지 않을 정도의 추세적 상승을 이끌어가는 움직임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자, 코스피로 넘어가면 자, 현대 글로비스. 지금 오늘 뭐 현대 모비스, 기아차, 현대차, 뭐 현대 글로비스까지 상당히 좋은 모습들을 나타내고 있고요. 자, LG 이노텍, 뭐 카카오, 현대 모비스 순인데요. 여기에서 이제 꾸준한 상승세를 좀 보이는 종목군들이죠. 그래서 지금 연기금은 추가적으로 자동차 업종에 대한 매기세가 상당히 들어왔다. 추세가 쉽게 꺼질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자동차 업황이 그렇게 판단을 하면서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오늘 주제가 다시 한번 들어가서 한번 확인을 하면서 말씀을 좀 드리면, 자, 현대차 그룹 애플카 관련돼서 2월 8일 날 발표할 것이다 라는 부분이었는데, 자, 오늘 뉴스를 보면, 자, 애플카 생산과 관련해가지고 4조 원 규모의 투자를 받을 것이다 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실질적으로 이제 투자를 받을지 안 받을지는 모르는 거예요. 일종의 썰이죠. 썰. 자, 하지만 지금 이 썰에 대한 부분 자체가 바로 기대감으로 작용을 하면서 다시 한번 더 강한 상승세를 좀 동반했다라고 보면 되고, 자, 기아차가 10만 원을 넘어선 것은 처음이다 라는 부분. 기아와 애플은 이달 중 애플카 생산을 위해 4조 원 규모의 정식 계약을 체결할 계획이다. 요거는 확인되지 않은 뉴스입니다. 했다라는 건 아니고요. 앞으로 그럴 가능성이 있다. 뭐 그런 부분으로 해석을 해줘야 되는데, 자, 그러면서 오늘 기아차 관련된 종목군들, 그리고 현대모비스가 부품을 공급할 것이다라는 소식이 또다시 한번 더 크게 급등을 하는 모습이었고, 우리가 이런 기업들을 이제 공략을 할때 이제 걱정을 많이 하실 수 있는 것이, 자, 이 썰이라는 것이 사실일 것이냐? 거짓말일 경우에는 급락이 나오는 거 아니냐라는 걱정을 하실 수 있어요. 하지만 이 부분 자체에서 봤을 때 우리가 이 기업 내에 대한 가치가 바뀔 수 있다는 부분으로 해석을 해야 되거든요. 예, 일전에도 우리가 이 보슨 다이내믹스를 인수를 하면서 말씀을 드렸던 내용이, 자, 우리가 1월 7일 날 영상인데요. 이것도 마찬가지 유튜브를 통해 보스턴 다이내믹스를 인수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현대 모비스라든지 현대차, 기아차에 대한 가치가 바뀌었다. 이것은 역사적인 부분에서 해석을 해줘야 된다고 했죠. 역사적인 사건이 지금 현재 드러났기 때문에 이 자리를 기점으로 해서 기업이 그 전과 그 이후로 나뉜다고 했죠. 그러면서 비교를 했던 것이 NC소프트가 리니지 모바일을 출시하고 난 다음에 주가가 바뀌었던 것처럼 또는 삼성전자가
갤럭시 시리즈를 발표를 하면서 주가가 바뀌었던 것, 그리고 반도체 업황이 개선되면서 주가가 바뀌었던 것처럼 그런 역사적인 사건이 될수 있는 것이 바로 보스턴 다이내믹스를 인수하면서 바뀔 수 있는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자, 마찬가지로 오늘 시장에서도 함께 이슈가 됐던 것이 바로 조지아 공장 관련입니다. 이것도 우리가 1월 27일 날 말씀드렸던 내용, SL, 화신, 구형테크, 동원금속. 구형테크는 1공장과 2공장이 다 조지아에 있고, 아진산업 같은 경우에도 여기에 미국의 공장을 가지고 있고, 동원금속도 두 군데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 조지아 관련돼서 공장을 보유하고 있는 이 업체들에 대한 주가가 상당 부분 좋았었거든요. 주가 추이를 한번 같이 보면, 자, 저 그림은 1월 27일 날 그림이에요. 자, 아진산업. 아진산업 같은 경우에도 장중 다시 한번 더 신고가를 돌파를 하려고 노력을 한번 해보는 모습이 나타났고, 자, 마찬가지로 우리가 앞서 봤던 이제 동원금속 좋은 모습을 또 보였죠. 오늘 다시 한번 더 뽑아내는 모습들이 좀 나타났습니다. 자, 그리고 앞서 봤던 이제 SL. SL 같은 경우는 지금 신고가를 오늘 다시 한번 더 쓰는 모습이었고요. 자, 구형테크는 오늘 상한가까지 달성이 되는 모습이었어요. 지금 현재 조지아 공장 관련해가지고 이슈는 꾸준하게 이제 되고 있는데, 지금 주가 추이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기업들에 대한 주가가 상당히 올랐습니다. 지금 기아차 같은 경우는 신고가를 다시 한번 더 쓰는 모습, 장중에는 10만 원을 돌파하는 모습이었는데, 자, 이 기업을 우리가 볼 때도 여기 요 자리가 이슈가 됐던 부분이었고, 그 다음에 이 갭을 메꾸더라도, 자, 여기 요 자리 안 깨진다고 했죠. 그러면서 이제 지지를 밟고 올라가는 모습이었고, 자, 현대모비스를 보겠습니다. 자, 현대모비스 같은 경우에도 1월 7일 이후에 지금 갭이 한번 발생하면서 올라왔던 자리가 바로 이 자리, 밑에 있는 30만 원 자리가 상당히 중요한 자리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한 요 사이가 매수 맥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요거는 말씀을 드렸던 내용이에요. 자, 현대차 같은 경우에도 앞서서, 자, 요 자리, 요 자리부터 고가가 이제 요 자리 있죠. 여기 사이에 대한 23만원과 21만원에 대한 요 사이가 매수에 대한 밴드라고 했죠. 그래서 여기 하단을 내려오면 그때 분할 매수 관점으로 대응이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렸던 내용이었습니다. 자, 우리가 이런 기업들에 대해서 공략을 하거나 또는 보유하고 있는 입장에서 지금부터 불안할 수가 있는 것이 애플카 관련돼서 물론 잘 되면 좋겠지만 잘 된다고 하더라도 재료가 노출되면서 급락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실 수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재료가 만약에 거짓이었다면 주가가 또 다시 한번 더 급락 나타나지 않을까 그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정리를 해서 한번 같이 보면요. 자, 과거의 자동차주와 현재 자동차주는 조금 다르다고 봐야 됩니다. 우리가 과거의 자동차 관련주들 같은 경우에는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환율이었어요. 자동차주들이 2010년, 2008년도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2013년도까지 상당한 상승세를 보였었는데, 이 사이 기간에서 환율이 원화 약세 기조가 상당히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이 시기에 이루어졌던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엔화. 엔화는 우리가 75엔에서 80엔 수준이었거든요. 이건 뭐냐면 지금 엔화가 이제 110엔, 130엔까지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모습들인데, 이때는 엔고 현상, 엔화가 이제 기축 통화로서의 역할을 했다는 거죠. 그런 글로벌적인 부분에서 우리나라에 대한 자동차 관련주의 경쟁 상대는 일본이거든요. 그러나 도요타나 닛산 같은 경우에 가격 메리트가 이때는 전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 환율에 대한 영향을 받으면서 우리나라 자동차주들이 상당한 상승세를 보였고, 일본과의 경쟁 구도가 항상 부각됐던 것이 2008년부터 2013년도 최근까지도 이것이 상당히 부각되면서 현대차하고 기아차가 최근에도 주가가 계속적으로 하락이 나타났던 거예요. 하지만 지금 최근에 우리가 엔화가 110엔 까지 올라가면서 오히려 또 도요타나 닛산이 가격 경쟁력을 얻게 되었죠. 자, 과거의 방식은 이거였는데 지금부터는 조금씩 바뀌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자, 일단은 우리가 이 자동차 관련주들에 대한 영업이익률이 보면 3에서 6%입니다. 이것은 뭘 의미하냐면 만 원짜리를 팔아가지고 만 원짜리 생산해가지고 1,600원에 판다는 얘기예요. 생각보다는 준수한 부분은 아니죠. 우리가 게임주라든지 또는 애플 같은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영업이익률이 40에서 50%까지 나와요. 만 원짜리 15,000에 16,000에 판단 얘기예요.
근데 지금 우리가 제조업 중에서 자동차 업종 같은 경우에는 3.6%거든요. 이 말은 꾸준한 캐시카우에 대한 영향만이 있었다는 거죠. 내연기관 자체에 대한 생산이었기 때문에 크게 이 틀이 변하지 않았다. 어차피 소비적인 관점에서 우리가 신차 발표를 했을 때에 대한 이슈, 그죠? 또는 글로벌적인 부분에서 환율에 대한 변화가 나타났을 때 이슈. 그러니까 정해져 있는 바운더리 안에서 판매를 많이 하거나 적게 하거나 그 차이만 이루어졌던 것이 지금 현재는 바뀌어 나가는 거거든요. 영업이익률을 확대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졌다. 지금까지는 내연기관이라는 부분에 휘발유 경유차라는 부분에서 많은 매출이 나타났다면 지금부터는 그린뉴딜이라는 새로운 산업, 신산업이 등장을 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더 눈여겨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까지는 이런 자동차 관련주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더라도 결국 신차에 대한 효과, 그거 말고는 기대감이 없죠. 또는 환율이 워낙 약세기조 나타나는 게 아닐까? 그밖에 없어요. 지금 상황에서 자동차주들 같은 경우에는 신사업에 대한, 신산업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기대감이라는 것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2010년도에 자동차주들이 급등을 할때 자동차 부품주 같이 올랐었는데 이때 나왔던 얘기는 저평가다. 그리고 또한 가지가 바로 환율 효과다. 이 얘기를 했어요. 근데 지금은 뭐냐면 환율 효과는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원화 강세에도 일부 있기 때문에 환율에 대한 효과는 거의 없다고 봐야 돼요. 그러면 뭐냐? 저평가는 맞는데 여기에 추가적인 기대감, 그린뉴딜과 투자에 대한 기대감도 함께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새로운 산업이 바뀌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애플카에 대한 부분 자체가 만약에 거짓이다, 그 일종의 썰일 뿐이었다 가 되더라도 추세가 쉽게 꺾이지는 않을 것이라는 얘기예요. 자, 지금 현재 주가가 꾸준하게 이제 상승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이런 급락은 나타나지 않는다. 오히려 추세적 상승에서 만약에 그 썰이 거짓이었다면 일부 조정은 나올 수 있다. 대신에 추세적인 부분은 여전히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부분으로 해석을 해줘야 되고, 자,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 기아차나 현대차, 현대모비스, 현대차 그룹 자체가 2020년도 3월 달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지금까지 주가 오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 부분을 감안한다면 일정에 대한 조정도 나타나더라도 추세는 긍정적으로 보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부분으로 해석을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감안하셔가지고 우리가 이 자동차 관련주를 좀 지켜보자. 그래, 지금 아직도 자동차주 관련해서도 안 오른 기업들도 많이 남아 있거든요. 그런 안 오른 관련주들 좀더 눈여겨보시고요. 제가 방송에서도 우리가 자동차 부품주들 많이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런 부품주들 관련된 그림도 꼭 체크를 한번 해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자동차 부품주들 같은 경우에도 지금 저평가 기조지만 아직까지 시장에 발굴이 안된 종목군들이 많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변화 가능성도 눈여겨보면 좋겠다라는 말씀까지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가 최근에 시장의 트렌드 자체가 한번 크게 상승하고 난 다음에 다시 한번 더 최근에 조정을 주고 다시 한번 더 여기서 시세를 붙이고 있는 종목군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시장의 트렌드를 읽어가는 그런 매매를 해보자는 말씀도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런 기술주들에 대한 움직임은 쉽게 꺼질 수 있는 흐름은 아니라고 봐야 되거든요. 마찬가지로 오늘 시장에서는 삼성전자라든지 SK하이닉스 같은 기업들이 좀 쉬어가는 또는 반도체 관련 기업들이 쉬어가는 모습 나타났지만 여전히 추세적인 부분은 우상향이라는 거죠. 그래서 시장 자체를 나쁘게 보지 말고 지금 시장은 긍정적으로 해석하는 부분이 필요하다라는 말씀도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하기와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요. 자, 가입 문의는 1599-0700번으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매일경제TV에서도 1등이었고, MTN 방송, 그리고 서울경제TV에서도 독보적인 수익률을 기록을 하고, 현재는 한국경제TV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송에서 말씀드린 종목군들도 귀담아 보신다면 충분히 지금 시장 웃으면서 또 주식하실 수 있으니까요. 종목 궁금하신 분들은 또 가입 문의 하셔가지고 함께 종목 해결을 해 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또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